오늘 날씨는 마이너스 9도. 마이너스 9도라고? 운동 가는 게 행복합니다. 일어나서 먹고 운동하기도 하고 공복에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물만 먹고 먼저 운동을 끝내보겠습니다. 헬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파이팅! Let's get it! 지금 이제 연어를 올리고 있고 예배를 보면서 하루의 계획을 좀 세우도록 하는 시간입니다. 사실 뭐 하루에 특별한 걸 뭐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계획한 거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매일 좀 습관을, 루틴을 잘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해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루틴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대로 그냥 쭉 그냥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. But I don't wanna jinx it, baby. Let's not get ahead of my time. Oh. 어? 강아지 얘 살찐 것 같은데? 커피야 커피야 얘도 살찐 것 같은데? 털쪘어 털찐 거구나. 라떼 저기 가서 라떼 하나만 자, 그래 뽀뽀해. 그래 뽀뽀해. 드라마 시사를 이제 하러 가는데 10분 거리? 10분 거리여가지고 오늘은 1, 2, 3편 그 보는 날인데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고 또 어떤 음악이 입혀졌을지 궁금하고 저번에 후지 녹음도 했었는데 참 모든 게 다 기대가 됩니다. 방영일은 사실 아직 좀 많이 남았거든요. 또 오랜만에 같이 작업했던 이제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선후배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Get it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드라마 시사가 끝나고 라디오를 또 봤고요. 영심이 짝짝 맞아요. 영심이 네 라디오로 왔고 또 영심이 메롱 영심이 생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배가 너무 고픈데? 기다려봐. 뭘 기다려? 안녕하세요. 나 지금 그 샌드위치가 하나 좀 먹고 싶은데 지금 어떡하지? 오케이, 잠깐만. 샌드위치가! 야, 진짜 근데 기가 막힌데? 기가 막힌데? 땡큐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샌드위치. 저희가 이렇게 땀내서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.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. 너무 바빠? 열심히 살아야지.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.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네요. 슈스의 삶. 지금 몇 주 됐어요? 3주 된 건가? 2주? 7주? 분노의 7주? NCT 127 7주 2023년생이야. 와 태어나는구나. 2023년생 이니쇼 생방입니다. 가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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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이거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 돼. Let's get it! 내리는 7시 지치고 힘든 날 은혁이 달림과 데니샤 오늘 밤 함께해요. 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아워 쇼 디오파 동해와
이 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데니 쇼 시즌 6. 아니 뭐 드실 거예요? 우리 안 차려줘. 에이 드립 커피 어때요? 아니야? 아메리카노. 아니야. 그러면 아로마는 뭐지? 아바라? 아, 이거 봐봐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를 사달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아,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.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데? 알겠습니다. 이걸로 준비합시오. 귀엽냐? 우리 삼촌이 갑니다. 이나 알았어 알았어 뭐 다시 주실 거야. 아. 다시 뭘 만져줘야지 해준 걸 이렇게 딱 했으니까. 그래 삼촌 머리 좀 만져줘. 삼촌 머리 만져. 나는 머리띠를 계속 뺏었다. 그걸 말하더래. 그때 올렸었던 그 기억이 있나 봐. 새해 복 다들 많이 받고 계시죠? 제가 새해 복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저는 새해 복도 받았지만 아, 이 맥북 에어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노트북 쓰고 있는 게 한 8년 써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진도 작업하고 영상도 작업하고 또 음악도 작업을 할 겸 고민 끝에 질렀습니다. 제가 사실 기계를 잘 모르거든요. 기계를 잘 모르는데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. 16GB 1테라 13.6형 맥북 에어. 잘 모르겠고 기계는 안 떨어뜨리고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돌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한 7, 8년 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. 오, 생각보다 되게 얇다 이거. 아 에어라서 그런가? 일단 샀으니까 한번 돌려드릴게요.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돌리지 않고. 아우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.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돌리지 않고. 아 고급 스킬인데 좋습니다. 제가 전에도 프로도 썼고 에어도 써봤는데 와 이거는 좀 느낌이 좀 이렇게 돼 있네. 설명이 좀 부족한 점 이해해주세요. 충전기선 좀 선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좀 몰라요. 그냥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. 아, 어? 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? 그러면은 여기다 시타에 꽂고 이걸 충전하고 또 다른 시타에 꽂고 다른 거 충전할 수 있구나. 오 이거는 좀 새롭네. 아 예스 예스 예스. 어? 뭐야 난 전원 누르지도 않았는데. 깜짝 놀라게 하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각국의 언어를 이렇게 해주는구나. 어울라. 아니 이 디스플레이도 되게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냥? 한국어 훨씬 이렇게. 어? 좀 기계치여가지고 이거 좀 읽어보면서 해야 돼서. 뭐 지문 등록도 있지 않나 여기? 이게 전원인가? 아 근데 되게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거. 근데 애플은 기스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처럼 만들어졌어. 한 8년 9년 정도 고장이 안 난다면 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들과 예쁜 사진들 멋진 사진들 그리고 또 좋은 노래들 네, 많이 많이 작업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이 녀석과 함께 잘 보내볼게요. 화이팅! 아니 예전에 그 컨텐츠를 찍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.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. 가방입니다. 가방이고 운동 끝나고 항상 먹는 뭐
여러 브랜드 많이 먹습니다. 많이 먹는데 그냥 한 박스 시켜가지고 이 프로틴 하나 먹고요. CPL. CPL? CPL 들어오면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 이 카메라 후딱이. 후딱이. 항상 또 투어를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이 후딱이가 있고. 네. 아, 이것도 있네. 요즘에 다시 좀 유튜브를 좀 하고 있잖아요.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구독해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또 소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또 요즘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합니다. 오징어 이 책 아침 5시에 기적 미라클 모니. 원래는 이제 일어나면 점심이잖아요. 그냥 점심과 저녁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사실. 근데 그 하루가 너무 아깝잖아요. 아침에도 그 조용함과 상쾌함과 그거를 좀 많이 느끼고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무조건 7시에서 7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점심을 맞이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새해 루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오늘도 역시 아침 7시 반, 7시에 기상을 해서 운동을 하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또 촬영을 왔고요. 이번 연도는 좀 습관을 좀 많이 들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이 책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수첩입니다. 항상 하고 싶은 거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뭐 약속, 다이어리 그리고 또 가사, 노래 제목 읽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해왔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간단하게 그렇게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틴을 좀 갖고 있고 모자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자는 항상 필수품으로 쓰고 있고 헤드폰 요즘에는 이제 기마개처럼 사실 추우니까 쓰기도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음악이 좀 공간감 있게 들리는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쓰면은 밖에 나가면 안 추워요. 기마개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좀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제가 요즘에 최애템 향수 너무 좋아요. 색깔도 너무 예쁘죠? 왜 흐르지? 망가졌나? 해봐. 좋지 형? 괜찮지? 아니 근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야?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내가 이 향이 좋아서 옷장에서도 많이 쓰거든. 옷장에다 그냥 뿌리고 왜 안 되지? 망가졌나봐. 어! 흘러! 맞아. 이걸 돌리는 거야. 여기에 이렇게, 이게 이렇게 나와야. 이거 봐. 아, 내가 여기를 막아놓고 했어. 맞아. 아, 아깝다. 이거 나 이거 제 최애템 요즘에. 아, 그리고 제가 진짜. 진짜 안 보여주는 건데 제 또 다른 가방입니다.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에요. 절대 물이 들어갈 일이 없고 그냥 손쉽게 제가 두통약, 유선 이어폰, 안경으로 많이 넘깁니다. 현금, 소중히 현금을 또 가지고 다니고 또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르니까 약을 가지고 다니고 은혁이한테 제가 전도당했습니다. 립밤. 아, 이게 진짜 수분감이 최고인 것 같고 비타민 원래 좋다고 하더라고요. 운동할 때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제가 이 지퍼락을 너무 좋아해요. 든든합니다. 이건 항상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뭘 넣어도 그리고 뭘 빠뜨려도 사실 뭐 깨지지만 않으면 이걸로 한 달은 넘게 써요 이거. 근데 해줘도 쓸 수 있어요. 사실 구멍만 안 뜨니까. 근데 이제 기분상 뭐 조금씩 바꿔주긴 하는데 이걸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지퍼락. 이건 제 손목 보호대. 제가 예전에 헬스하다가 손목을 한번 다쳐가지고 이걸로 이제 감아서 안 다치려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더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. 뭔가 가지고 다녀야 마음이 좀 편해서 요즘에는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고 편하게 또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네. 소중한 것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시면서 자기의 물건을 사랑하시면서 다
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런던 베이글. 네네. 런던 베이글 알아요? 이제 같이 운동하는 형이랑 같이 네. 어 물론 베이글 한번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유명한데 매운 걸 또 못 누나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. 무슨 일이야? 우와. 안녕하세요. 어여여여. 아, 또 왜 온 거야? 어여여여. 너 스케줄 내가? 없어? 없어 없어. 뭐야? 너 이거 때문에 온 거야? 무슨 일이야? 너 때문에 왔지 형. 어, 왜 형만 먹어요? 뭐를? 오. 야 이거 진짜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건데. 네. 진짜 이거 넣어주려고 갔던 거야. 갑자기? 아니 갑자기야 진짜로. 내가 딱 가자마자 처음 가봤거든. 이게 제일 예쁜 거야. 이게 제일 유명한 거잖아. 아 그래? 네. 이게 제일 유명한 거야? 그러면 주 안 되겠구나. 주가 안 되겠구나. 아니 형은 위에 좀 뭘 입고 있어 맨날. 야 진짜야 이거. 진짜야. 아 나 진짜. 뭐 자꾸 진짜라. 아니 진짜로 이거 진짜야 진짜야 나. 아 이게 뭐 가짜야? 아니 빨리 먹어봐. 맛이 어떤지. 기다려봐 좀. 이거 엘리자베스 여왕인데? 이름이 런던 베이글이야. 네. 뭐 런던에서 넘어온 거야? 왜요? 그런 런던 거야? 런던에서 공수해 왔다고. 아 뭔 소리야? 런던에서 공수래? 그래서 2시간 기다린 거야? 그래요. 생각보다 금방 왔네. 런던에서 2시간 만에 넘어온 거. 이 안에 뭐 들여오는 거야? 아니 아니 그냥 양치 있어. 아 근데 아, 여기만 먹어요. 아 지금 몇 년을 같이 했는데 베이글 안 좋아하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. 베이글 좋아하는지 아시는데 어떻게 알아. 매운 데 가서 줄 서야 된다. 매운 것 좀 사다 주지. 이건 매운 거 없어 여기는? 있어 할라피뇨. 아 할라피뇨 안 되지. 이게 치즈냐고. 이거 뭐야. 먹어봐 빨리. 아니 뭔데. 아니만 먹어봐. 싫어. 아니 이게 먹어봐야 아는 맛이야. 과연 이게 치즈일까? 치즈 같은데? 치즈가 아니야. 야 치즈 냄새가 나는데 뭘. 아니, 치즈가 무슨... 아니야. 맛만 봐. 아니 한 입만 먹어봐. 아 나 안 좋아한다고 베이글을. 가요 맞아 가요. 나랑 얘를 이겨야 돼. 내가 이거 왜 해야 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이겼어. 뭔데 안에 뭐 이상한 거 넣었어? 왜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? 나도 몰라서 그래. 먹어봐 형 먹어봐. 아니 야 너가 먹으면 되겠네. 너가 먹어보면 되잖아. 이게 제일 유명해. 내가 제일 유명해. 내가 제일 유명하다. 어디서? 얘가 유명해. 내가 유명해. 얘가 더 유명해요. 얘가 더 유명해. 어, 얘가 더 유명한 거야? 어. 야, 그 정도야. 얘가 진짜로. 얘가 더 유명해. 야, 이거 먹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. 이거 먹자. 네가. 치즈야 이거. 아니 이게 대박. 그래. 빨리 먹어봐. 아 진짜 나는 그래. 사인회를 하러 왔습니다. 아 여기는 언제나 분위기가 좋네. 네. 광양. 네 괜찮아요. 어 뭐야? 뭐야? 갈게. 아, 왔어? 어. 갈게. 네. 어. 근데 이걸로 할래. 요즘에 또 캔디가 나왔으니까. 두 장밖에 못 골라. 이거 너무 아쉬운데? 잠깐만 이거 하나 이거? 오케이 오 예 끝인가? 오 두 개 나왔어. 캔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. 민호과 나 찍어야 돼. 민호과 체이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나왔습니다. 어, 이거 되게 이쁘네. 체이스, 이거. 여기서 인생 넥클스 찍네. 지나고 그저 너 사랑하는 내
먹고 싶은 거 나오다니.